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1. 이게 매년 2월에 4일간 열리는 그런 행사인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28일부터 현지 시간이죠. 7월 1일까지 이제 열리는 지금 상황인데 요청 상황 일단 먼저 짚어보고 관련해서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혜령 기자. 네, 맞습니다. 이 세계 3대 RCD 전시회로 불리는 전시회가 네. 있죠. CES와 함께 IPA 그리고 말씀해주신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불리는 전시회인데요. 이곳에서는 이 모바일과 또 통신에 대한 그런 전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자리인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개최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개최가 되는 것이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렸는데 1,10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LG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온라인으로만 지금 참여가 하게 된 것이고요. 네. SK텔레콤이라든지 이제 통신 3사들도 오프라인은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개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2년 만에 개최인 만큼 아무래도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데 올해 주제는 커넥티드 임팩트라고 합니다. 이 직역을 하면 연결 효과, 영향력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5G라든지 인공지능, 모바일 생태계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좀 다양한 내용들로 준비를 했다고 보시는 자리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세계적인 전시회가 열릴 때 보면 기조 강연 누가 할까? 이것도 이슈가 됐는데 올해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맡았어요. 여기서 본인 회사의 사업 전략을 공개했군요. 네. 우리한테는 좀 악동 이미지가 강하기도 그러니까요. 한데 이번에는 네. 좀 어떠한 내용을 또 담았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면서 더 주목도가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슬라 창업자이고 또 민간 우주개발업 스페이스X의 최고 기술자 자격으로 이번 기조 연설에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타링크를 활용한 우주 위성통신 기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스타링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페이스X가 만드는 위성을 활용한 이 지구 인터넷, 전 지구적인 인터넷 통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점으로 표시된 것이 그 소형 위성입니다. 네. 이것을 직접 쏘아 올려서 지구 전역에서 이용이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게 지금 보이는 것이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12개국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데 그럼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냐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1,500개 쏘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총 12,000여 개를 띄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지국을 갖추기 어려운 소외 지역까지 이런 5G나 유선 인터넷 빈틈을 채워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절반 정도인 37억 명 정도가 여전히 인터넷을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려운 지역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남극이라든지 뭐 이런 해상 이런 데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라든지 아니면 사용을 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 인터넷 시대를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럼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인터넷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안에 50만 명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투자 계획도 밝혔는데요.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도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로 따지면 약 22조 원에서 최대 33조 원까지 투자하겠다고 좀 강하게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인터넷 하면 막 문제에 대해서도 좀 협력이 선행이 돼야 할 텐데 전 세계 이동통신사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허가 비용, 지역 통신 서비스 제공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제 8월 중에 극지방을 제외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비용 같은 것을 좀 대폭 줄이는 차세대 단말기를 출시할 그런 계획이라고 언급을 또 하셨습니다.
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주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속도를 내는 발언을 좀 우리에게 힌트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화면도 참 선정을 잘했네요. 악동의 표정을 제대로 잡은 일론의 모습인데 사실 뭐 인터넷 강국 하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5G 늦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발맞춰서 아니 발맞추는 정도가 아니고 앞서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6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6G 이게 상용화를 위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우리나라가 5G에서 상당히 이제 선제적으로 상용화에 앞장섰던 그런 네. 또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역시 이어서 6G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또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으로 6G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요. 6G 연구 개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때 한미 양국은 6G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G의 상용화를 오는 2028년에서 2030년 사이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네. 6G를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정착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6G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바로 위성망과 지상망의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뀌는 어떤 시대에는 플라잉카, 그리고 드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해상 재난 지역 등에서도 기가급 그런 통신 이용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위성망과 지상망 통신 간의 결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위성통신의 개념도입니다. 앞서서 이제 스타링크의 그 이미지를 보셨는데 스타링크를 조금 더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위성과 지상 간의 통합 접속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요. 또 검증용, 실증용 저궤도 위성 발사도 병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민간이 당장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2025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자해서 이런 저궤도 통신위성, 또 초정밀 네트워크 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통신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우주 여행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우주 또 위성 쪽 관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마무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주 항공 산업이 국내에서는 이게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과 위험이 모두 존재하는 네. 그런 이제 섹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투자자 여러분들도 사전에 먼저 인식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관련주 설명 드릴 때 일단은 6G 연구개발 전략회의에 참가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번 어떻게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주 인터넷을 위해서는 역시 통신 기업, 통신사 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전략회의에도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유플러스가 모두 참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뭐 구체적으로 보면 KT의 자회사인 KT셋 같은 경우는 저궤도 위성 산업 시장을 두고 비즈니스 모델을 또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선 통신 기술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6G 테라헤르츠 대역 무선 통신 시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도하는 6G 연합의 의장사로 선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6G 기술에서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AP위성도 이번 전략회의에 참가를 했는데요. 최근 정부의 6G 위성통신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드론이나 또 무인기, 또 플라잉카 이런 다양한 공간 이동체들에게 기가급의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기업 중에는 한화그룹이나 또 대한항공 등이 이 우주항공산업, 또 위성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와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화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의 궤도 수정, 또 자세 제어를 전담하는 추력기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그런 부품이었는데 이 추력기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그런 연구 개발에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가 손을 잡고 착수한 상황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에 우리나라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바 있었는데요. 이제 국산 소형 위성 발사체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한항공도 우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